자, 산골 동네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계절만 가을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대추도 벌써 빨간 색깔로 이렇게 변하고 있고. 비가 오는 이런 날에, 자, 저쪽에서 소가 음메 음메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, 자, 토실 토실 대추가 HD로 맞춰 놓으니까 좋구나, 좋아. 대추가 이거 가네, 벌써 이거 가. 호박도 이거 하고. 어느새 가을이네, 가을이야. 가을이야, 가을. 호박도 노랗게 이거 하고. 여기도 한 통, 저기도 한 통. 가을바람 소설하니 낙엽이 우수수지고요 휘뚜루 슬피우려 고향 생각나냐 으랑으랑 경치 좋네, 경치 좋아.
보는 경치가 아주 끝판급이구만, 끝판급이야.
어디 가셨어? 꽃도 따놓으시고. 그 전기불이 있다, 야. 전기불이 있어. 아직도 참 이런 집이 있다는 게. 아이고야. 이 골피집보다 더 하네, 어떻게 보면. 아이고야. 그래도 전기불이 들어오는구나, 여기도. 다행스럽게. 진짜 이 어르신 댁도 어느 집 못지않네. 어느 집 못지않네. 나보다 아주 정말로 오막살이. 아이고, 여기 맷돌도 있다. 여기 맷돌, 맷돌. 마치 굴피집에 어르신댁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드는구나. 아, 이거 찌개 데워 먹으시려고 이렇게 불에다 넣어놓으셨네. 굴피집에도 이런 거 있던데. 내가 우물 소리 해드린 건 물이 잘 나오나? 아, 물이 제법 이렇게
이러니까 물을. 아이구야. 물 맛은 어땠나? 아, 물 맛도 괜찮네. 하도 쫓아댕겨가지고 얼굴이 헬쓱하네. 가을 풀벌레 소리가 꼬록꼬록꼬록. 할머니가 감자 오이 몇개 이렇게 따놓으시고